오후 9시 색다른 메뉴로 손님을 끌어모으는 옆 동네 가맥집. 서서히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이곳 가맥집답게 시원한 맥주 한 잔으로 손님들 여유를 즐기는데, 쩍쩍 맥주 들어가게 하는 이 집의 안주는 뭘까? 역시 맥주인 치킨, 치킨엔 맥주. 치맥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오. 허나 흔하디 흔한 치맥으로는 전주 가맥의 명성에 걸맞지 않다. 조심스레 주방 쪽을 예의주시하는 관찰팀. 쉴 새 없이 손님상으로 나가는 안주가 포착되는데, 어쩐지 치킨이라기엔 뭔가 부족해 보인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손님 테이블로 과감히 접근하는 오븐 카메라. 어라, 이게 뭐고? 닭발 튀김? 전주 이응 가맥집에선 닭발 한 접시가 서비스로 제공된다. 맥주로 입가심한 뒤 가져가는 안주 아무리 봐도 닭발이요. 아, 그것도 튀김인디. 소금에 찍어서 통째로 오도오도오도. 아유, 좋아. 이거 먹으러 와요, 이거 먹으러. 어떤 거요? 닭발. 닭발. 이 닭발 때문에 여기 온다니까요, 맛있어서. 아니, 보통 닭발을 이렇게 버무려서 먹는 거 아닌가요? 빨갛게? 그것은 떡볶이집이고, 여기는 가맥집. 전주 가맥집. 그 중에서도 딱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맥주와 닭발 튀김의 조합. 근데 요 손님들 고자하니 벌써 닭발이 몇 접시째요? 전주 닭발 거들낼 기세네 그리야. 어디 얼굴이나 한번 봅시다. 근데 지금 닭발을 몇 번째 드시는 거세요? 세 접시째 먹고 있는데요. 아, 저는 다섯 접시까지 먹어요. 아, 다섯 접시나요? 네. 뭐가 이렇게 맛있게 한 20년 먹다 보니까 다른 거 못 먹고 있어요. 맥주 안주. 어떻게 먹어야 닭발 맛있게 먹는데요? 다른 분들은 뼈채 뭐 깨물어 먹는 분도 있는데, 저는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먹는데 닭발 하나 먹네. 보세요. 딱 하나 그 마디 하면은 이렇게 먹으면 돼요. 모양새는 거시기에도 소리는 일품. 나머지게 드시는 걸 보니 맛 또한 일품인가 본데, 과연 인기 만점 닭발 한 접시에 몇 개나 담기나 지켜보자. 쉴 새 없이 튀기고 또 튀기는 닭발. 세어보니 애누리 없이 딱 10개. 면밀한 관찰 들어가는 1번 카메라. 근데 닭발의 양이 확연히 다르다. 이거 뭘까? 허나 확인할 새도 없이 손님상으로 사라진 닭발 접시. 자, 다시 한번 도전해보지만 튀겨내기 무섭게 또다시 횡. 전주 가맥집 닭발 인기에 관찰 쉽지 않다. 1번 카메라 다시 구성에 자리 잡고 관찰 스타트. 닭발 개수 확인하기 거참 어렵다. 그런데 이때 들리는 소리. 이게 다 되었네. 기회는 지금이다. 횟수가 정해 되었어요, 어머니? 10개. 10개요? 이쁜 사람이라 더 개 더 주라고 해서 더 줬어. 개수로는 두 개지만 닭 한 마리 잡아야 나오는 닭발 수. 과연 덤으로 받는 예쁜 손님 누굴까? 예쁘시네. 저게 더 넣어주세요. 예. 얼마나 사는 건데요? 네, 지금 밖에서 멀리서 일했는데, 네. 가족을 못 오는데, 전에는 많이 왔습니다. 닭발. 여기 닭발에 못 잊어갖고 항상 먹으러 오죠. 그 예쁜 손님, 닭발 튀김 맛이 어떤지 설명 좀 해봐요. 응? 자, 휴. 고소하고 씹을수록 달콤하고 그 쫄깃한 식감에 너무 맛있어요. 맥주 안주로는 최상인 것 같아요. 닭발을